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단어도 모른다. EBS 등지의 교육실태 다큐 등지에는 소위 요즘 것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빈약한지, 두문불출, 기적소리, 얼굴이 피다, 변화하다 등의 기초적인 단어조차 몰라 교육의 어려움을 빚고 있음을 강력히 역설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송들을 캡처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짐지 충격을 받은 모양새를 연출하며 요즘 애들은 정말 이런 기초 어휘도 모른단 말이야? 어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상식도 모자라던데? 하며 요즘 것들의 부족한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채널 주인장의 생각은 어떻냐고요? 저도 제 세대인 90년대생들에 비해서 0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어휘력이 비교적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종종 이상 따위를 품다 라는 뜻의 줬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가끔 제 채널에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 때면 줬다가 오타라고 지적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대여섯 분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되게 쓰는 표현들을 보면 조금 어린 친구들 같죠. 다만 제 생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나 방송국 인간들이 과장해서 떠들고 다니듯 요즘 것들의 어휘력이나 문해력 격세지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끼케야 평균적으로 3에서 5% 정도 남짓 떨어졌을까 싶죠. 현재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요즘 것들 어휘력 문제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서 빈약해진 것도 맞지만 저는 이 문제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실제로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진 것이 3이라면 그것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인식된 것이 7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며 문제의식을 과대포장한 것을 두 가지 지적하고 그 뒤 실제로 어휘력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로 한자 교육을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 단어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등등을요. 그럼 시작부터 이야기해보죠. 이 어휘력, 문해력 문제를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의 편에서 사람들은 종종 요즘 것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것들은 배움이 없다, 수메르 시절부터 내려왔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변호는 꽤 지겨운 이야기고 맥락이 다르기까지 하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어휘력, 문해력 문제의 출발선은 잊혀져가던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를 유행시킨 김영하 작가가 출연한 2019년 예능인 대화의 희열 2에서 김영하 작가가 요즘 학생들에게 짜증난다 라는 표현을 금지시킨 것이 은은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저연령 층의 표현력,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한국인들의 읽기 능력이 전세계 1위였다가 2018년 세계 6위로 떨어진 통계 등이 대두되었으며 요즘 가장 많은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21년 EBS의 다큐멘터리 당신의 문해력에서 기초적인 단어들조차 몰라 헤매는 학생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입사를 해야 되는 20대 중후반의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서 읽기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최근의 문제의식은 2019년 이후부터 대두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현 20대와 비교해서 10대들이 훨씬 부족해졌냐? 라고 묻는다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호 학번인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요즘 학생들은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른다며 뉴스와 TV 프로그램들이 온갖 한숨을 푹푹 내쉬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 이야기가 어이가 없었어요. 대체 북침이란 남침이란 이야기를 6.25 전쟁 얘기를 할 때 빼고는 언제 쓴다는 거지? 그 질문을 풀어서 얘기했으면 헷갈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했겠죠. 현 20대 중후반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일 때는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 안보의식이 하면서 그 왜곡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호도했으나 지금 20대는 전 세대에서 제일 보수화되어 있죠. 대체로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저 연구 결과는 안보의식에 대한 오독을 의도한 연구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 20대 중후반들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침, 북침이라는 어휘를 모른다고 지적받던 세대란 것이요. 그런 세대가 인터넷에서는 금시충을 제일 비우고 있지만요. 실제로 10대들이 평균적으로 현 20대들보다 어휘력이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그렇게 훨씬 수준으로 모자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은 대개 어휘력, 문해력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좋은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유상종이란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어휘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적겠지요. 저 역시도 스스로가 국어 1등급이었고 제 친구들도 다들 국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친구들 사이에선 상식이도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언제나 망각할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인간은 언제나 지 주변이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본오류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진짜 평균들의 세상에 갖다 놓으면 자신이 알던 세상이 산산히 부수어집니다. 20대 남성들은 대개 그 세상이 어디서 파괴되냐면 군대라는 철저히 잘 구성된 표본 집단에서 산산조각나요. 내 눈에 안 보이던 멍청한 인간들은 보통 군대에서 만납니다. 물론 몸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니 약간 편향성이 있지만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과는 다른 진짜 평균들과 만나요. 국어 1, 2등급만 맞던 사람들은 국어 5등급을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국어 5등급 맞는 사람은 소위 요즘 것들의 어휘력 수준과 별 다를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것들의 어휘력이 더 떨어져 있겠지만 격세
사이즈감을 느낄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란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 의식은 소위 식자층에서 발생하고 그 식자층은 자기 수준이 한껏 높은 곳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10대 때 저중도 단어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라고 판단하며 요즘에 어휘력이 충격적으로 떨어졌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휘력 문해력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비식자층을 표본으로 하여 비교해봐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와 10대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으니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봐요. 요즘 어휘력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은 꼭 방송국같이 정지된 곳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을 하다보면 꼭 댓글 어디쯤에서 싸우고 있죠. 글피는 또 무슨 근첩 단어임? 아니 글피를 모르는 건 진짜 뭐하는 놈이냐? 요즘 애들 수준 이만큼이나 떨어졌냐? 이러면서 DC에서는 병리픽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런 싸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요. 와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저는 이 문제의식도 과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듣는 예시지만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전 사람들은 동네 바보를 보려면 집 밖에 나가서 마트 앞에 구경을 가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동네 바보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가 바보다 하고 소리치고 다니고 있다는 엄청난 차이점을 망각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바보가 늘어난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인터넷의 발전은 평등을 가져왔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어쨌든 현실의 삶을 사니까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겸양을 떨었지만 익명의 인터넷은 스스로의 수준을 숨기기는커녕 현실에선 부끄러운 모습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오히려 그런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와... 이 새끼는 진짜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과거의 바보들은 평등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멍청함을 드러낼 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덜 멍청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면 식자층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되고 비식자층의 목소리는 숨겨지는 현상이에요. 반면 요즘은 훨씬 더 솔직한 시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표현되고 누가 더 배웠다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죠. 이런 유사한 현상은 범죄에도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강력 범죄율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고 요즘 일진들은 과거 일진들에 비하면 엄청 얌전합니다. 60년대, 70년대 사람들 중 막 나가는 사람은 김성모 유니버스에 나오는 수준인데 반해 요즘 일진들의 수준은 너도 사이코야? 수준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늘 요즘 애들이 숭악하다며 옛날 사람들은 순박한 구석이 있었는데 라고 말해요. 그래요. 여자와 아이들이 20매매 걱정을 하면서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순박한 시절이었죠. 어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정보의 차이예요. 예전에는 신문을 봤어야 했거든요. 요즘은 유튜브 켜면 뉴스 나오고 네이버 구글에도 핫한 사건들이 나오죠. 예전엔 존재했지만 몰랐던 흉악 범죄자 요즘은 당신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있으니까 요즘이 더 흉악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휘력 문제는 착각만은 아닙니다. 요즘 어휘력이 더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정도와 수준에 대한 착각이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엔 지가 멍청하다는 것을 못 알려서 안달이니까요. 또한 이것은 인터넷 유머코드가 변경된 탓도 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유머코드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아니 그냥 유치했습니다. 엽기라 붕탕물 같은 것이 인기던 시절이죠. 하지만 대형상 싱글벙글 커뮤니티 대한민국에도 나오지만 2011년 정사결론들이 1배로 이동하고 2012년 박근혜 대선 승리 이후 1배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유머 사이트 1위가 일간베스트가 되면서 일간베스트의 유머코드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일간베스트식 유머코드란 어떤 것이냐면 오늘자 김치녀 레전드 전라도식 몰표 개독새끼들 웃긴 점 .txt 상대 진영의 병신같은 사례를 가져와서 다같이 조리돌림하고 비웃는 것이 유머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대한민국이 유머글이 바뀌었죠. 물론 이것은 과거 DC인사이드 정사결부터 있었으나 이 유머코드가 폭발적으로 퍼진 것이 일간베스트부터인지라 일간베스트류 유머코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SNS에 병신짓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주변인들에게만 병신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내 병신짓을 누가 인터넷 사이트에 퍼가서 요즘 대학생 수준 레전드라고 이름 붙여서 올려요. 그럼 그 사이트 모두가 병신이라고 비웃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머를 보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도 여러분이 알기 싫은 바보들의 소식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바보들이 많아 보일 밖에요. 이 유머코드는 2014년에서 2015년 페이스북 페이지가 일간베스트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유머 즉 누군가를 조롱하고 조리돌림하는 유머를 일반인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퍼가기 시작하며 현재는 유튜브 레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병신 하나 잡았어 조리돌림하는 문화가 최고로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이 커뮤니티식 유머에 지배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지에서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특정 집단의 병신을 가져와서 얘 병신이다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잡혀있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한남충 환멸라는 특징이고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틀딱 알바의 실수고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진보대학생의 하루겠죠.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 중인 것이 10대들의 어휘력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마이너리뷰 갤러리님의 분석대로 타인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유머가 많아졌기에 10대들은 그 혐오의 타깃이 되어서 갈등형 유머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쳐요.
근데 왜 10대들은 인터넷에서 뻔뻔하게 글피 그거 근첩 단어 아님? 이러고 나서고 또 틀딱들 지들만 아는 단어로 유세부리죠? 거리나요? 예전에는 지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면 부끄러워했던 것 같은데 요즘 것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철면피를 깔고 나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는 현 10대들이 이런 커뮤니티형 유머의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커뮤니티 유머란 것은 동네 개를 갖다 놔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멍청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인간을 갖다 놓고 그들을 다 같이 비웃고 조리돌림하고 까는 문화예요. 이 유머가 소비자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은 내가 저들보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우월하다, 내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되게 멍청한 인간들이고 우리 집단은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거든요. 남초 사이트에서는 페미니스트들 중 가장 병신인 사람들을 가져다 놓고 페미하는 인간들 수준이 저따위지 뭐, 남페미는 다 성범죄자인 거 몰랐음? 라고 비웃으면서 쟤네는 병신, 우리는 정상 이라는 우월감을 누려요. 댓글에서 그 사람들을 실드 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반박보다는 그 사람을 상대 집단에 포함시키려고 애쓰면서 대댓글로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의 첩자라고 명시합니다. 댓글로 틀, 급, 피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조롱해줘요. 이건 일종의 눈치 챙겨라 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저들에게도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우월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를 한심한 인간으로 낙인찍고 함께 조리돌림하는 현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초 사이트에서는 가장 잔혹한 데이트 폭력범을 데려다 놓고 한남들은 왜 모두 여자 그만 죽이란 말에 발작할까? 라고 하고 다같이 자신들의 고결성과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저런 일 없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을 바로 흉자로 낙인찍혀서 조리돌림당할 예정이 니까요. 커뮤니티 유머를 소비할 때는 눈치를 꼭 챙기도록 해요. 다같이 멍석마리를 즐겁게 조지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런데 20대 어휘력 문제만큼에서는 10대들이 인터넷에서 꽤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커뮤니티 유머의 네이티브들이죠. 커뮤니티 유머의 본질은 내가 정상이고 니네가 틀렸다인데 10대 어휘력 논쟁은 10대들이 비정상이다 라는 비웃음이니 반대로 자신들을 비웃는 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10대는 쓰지 않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냐? 언어는 통해야 하는 건데 미래 세대에게 안 통하면 틀딱들이 신세대에게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또 틀딱들 지들만 하는 단어 애들한테 강요하죠? 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이 나설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될 수 있었어요. 커뮤니티 유머의 네이티브인 10대와 20대 그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싸움이 시작되니 너는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이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대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 문제에서 10대들은 반지성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곤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별난 종자라고 생각하는 이 행태가 요즘 것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런 상대를 병신으로 조롱하는 문화의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물론 존재하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침소봉대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갔군요. 요즘 것들이 실제로 줄어든 어휘력 문제, 한자 교육의 문제나 문화예술에 끼칠 영향 등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